자, 이때 너무 다리와 팔을 넓게 벌리시면 기운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효과가 덜하니까요. 다리는 골반 넓이, 팔은 어깨 넓이 유지하시고 시선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무릎도 쭉 펴셨죠? 자, 버티지 못한다 할 때 고요하게 숨을 코로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팔다리 높게 쭉 위로. 자, 좀 전보다 조금 강한 동작이죠? 허리도 강화시키면서 장도 순환시키고 등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등 뒤선을 정리하는 미용 효과도 물론 같이 하겠죠?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자, 이제는 최대한 참아보세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팔다리 높게 들어줍니다. 쭉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할 때에서 그대로 버텨줍니다. 허리가 강하게 강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죠? 하복부도 체중을 다 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의식은 하복부에 두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뺨 대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자,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동작으로 양손은 어깨 높이로 발끝을 모아줍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팔을 너무 위로 든다거나 아래로 내리게 되면 목과 어깨에 있는 긴장감이 덜 풀리기 때문에요. 어깨 넓이를 유지하시도록 하세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왼 다리 높게 들어줍니다. 쭉 위로. 자, 이때 너무 밖으로 간다거나 안으로 돌게 되면 오히려 허리 쪽, 요추 쪽이 많이 자극이 되어서 상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깨 방향을 향하시고요. 내쉴 때는 쭉 오른쪽으로 시선도 같이 돌려서 발끝을 바라봅니다. 이때 무릎 구부리시게 되면 효과가 덜하니까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의식은 어깨 쪽에 둡니다.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 숨 그대로 멈추신 상태에서 한 번 더. 자, 내쉬면서 쭉 점점 더 늘려줍니다.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반대도 해보셔야 되겠죠?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오른 다리 들어줍니다. 그대로 위로 무릎 쭉 펴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시선 왼쪽 바라봅니다. 자, 좌우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겠죠? 안 되시는 쪽을 더 많이 하세요. 마시면서 들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는 내쉬면서 점점 더 시선 돌려서 봅니다. 어깨와 목 뒤 긴장도 같이 풀리고 선 전체를 잘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몸이 완전히 풀렸다 했을 때는 메뚜기 체위 하세요. 양손을 그대로 다리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때 자세를 가만히 보시면 앉으신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온 상태가 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예,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턱이나 또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세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로. 자, 이때 너무 다리 벌리게 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허리가 자극이 되지 않죠? 무릎 넓이 유지하시고요. 어깨 넓이, 발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 쭉 펴시고 괄이 아픈 조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턱이나 이마가 바닥에 닿게 쭉 무릎 펴시고, 자, 심장과 허리를 강화시키면서 힙선을 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제는 최대한 참아봅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다리 높게 들어줍니다. 쭉 위로. 자,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거나 디스크 증상이 있는 분, 오래 서 계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고요. 기운이 위로 많이 떠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편한 뺨 대고 잠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자, 어떠세요? 아주 이제 시원하게 몸이 풀리셨죠? 자, 그럼 이제는 앉아서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 다리를 앞으로 내놓으시고요. 왼 다리는 구부려서 발바닥이 다리 안쪽에 닿게 하세요. 이때 오른 다리는 너무 밖이나 안쪽으로 놓으시지 말고요. 그대로 골반에서부터 일자가 되게 내려놓습니다. 발끝을 세우게 되시면 아무래도 다리 뒤쪽이 강하게 자극되는 효과가 있겠죠? 깍지 끼시고 숨 내쉰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쭉 위에. 자, 이때 꼬리뼈 미추에서부터 경추까지 쭉 늘려서 100회까지 기운이 정해지게 합니다. 전해지게 하시는데요. 100회는 바로 머리 위쪽 정수리를 얘기하죠. 자, 배꼽부터 내려가서 엄지발끝부터 다리 전체를 당깁니다. 숨 그대로 멈추시되 난 이게 어렵다 안된다 하실 때는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상태에서 등을 쭉 편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다리 뒤쪽이 자극되신다고 느끼시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가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그대로 바닥에 닿게 내쉬면서 점점 더 발약근을 강하게 조이세요. 다시 마시면서 쭉 위로 척추 하나하나의 긴장을 풀고 쭉 늘려줍니다.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배꼽부터 내려가서 되도록이면 이마가 다리에 닿게 하시고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갑니다. 자, 마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쭉 위로 내쉬면서 툭 떨궈서 전신의 긴장 풀어주시고요. 다리 바꿔줍니다. 자, 발 방향 잘 체크하시고요. 발바닥 안쪽에, 다리 안쪽에 닿게 하세요. 숨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숨 멈추신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뭉쳤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다리선이 예쁘게 정리도 되고 피로감이 풀리겠죠. 또 내쉬면서 점점 더 발약근을 강하게 조이면 기운이 잘 돌아서 피로가 풀립니다. 마시면서 쭉 늘리시면 전신의 피로가 풀어지겠죠.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좌우 균형이 맞게 자세 잘 조정합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발약근 강하게 조이시고요. 이때 양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균형을 맞추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마시면서 쭉 위에, 내쉬면서 툭 떨구시고요. 마시면서 쭉 위에, 내쉬면서 툭 떨구시고요. 자, 이제는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왼 다리를 구부려서 몸통과 가장 가깝게, 오른 다리는 대각선 45도 정도 앞에 내놓으세요. 자, 이때 무릎은 쭉 펴시고 발끝 세워서 다리 뒤쪽이 아주 강하게 자극되게 합니다. 깍지 끼고 숨 내쉰 상태에서 숨 마시면서 위에, 자, 전신이 쭉 늘어나셨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옆구리가 다리 쪽에 닿는 겁니다. 상체의 방향이 그대로 옆으로 내려가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잡으시고,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발약근 조이시되 이게 들리시면 허리에 무리가 오니까 반드시 내려놓으시고요. 마시면서 쭉 위에 숨 그대로 멈추신 상태에서 이제는 정면이 가슴 앞쪽이 다리에 닿게 합니다.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배꼽부터 내려가서 양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 내쉬면서 점점 더 발끝도 더 당겨보시고요. 마시면서 쭉 전신을 늘리시고 내쉬면서 툭 떨궈줍니다. 자, 다리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자, 상체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다리 아래쪽이 강하게 자극돼서 순환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내쉬면서 점점 더 발약근 조이고 마시면서 쭉 위에.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의 피로를 완전히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 정면이 바닥에 닿게
자, 이때 상체를 잘 움직이셔야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하체에 피로감이 잘 풀리겠죠.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 강하게 수축해서 장 깊숙이까지 자극을 해보시면 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쭉 위에 내쉬면서 툭 떨구시고요. 마시면서 쭉 위에 내쉬면서 툭 떨구시고요. 자, 이제는 양 발바닥을 모아줍니다. 발끝 감싸고. 자, 이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동작 못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요, 양 팔꿈치로 무릎을 가만히 눌러보세요. 천천히 누르다 보면 상체가 그대로 내려가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관절이 자극되는 겁니다. 자, 고관절이 자극됐을 때는 생식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노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작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마십니다. 그대로 멈추신 상태에서 배꼽부터 내려가서 이마가 바닥에 닿게. 아, 나는 이거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45도까지만 든 상태에서 최대한 멈춰보세요. 이게 가능하시면 서서히 내려가면서 보다 더 고관절을 자극하시고 팔꿈치로 무릎을 눌러서 점점 더 유연한 몸매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마시면서 들어줍니다. 자, 고관절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추시고 이마가 바닥. 여성분들은 특히 임신 전후나 또는 생리통이 많이 있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 강하게 조이시고, 자,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자, 어느 정도 고관절이 많이 풀렸다 하실 때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동작에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보다 더 넓게 완전히 옆으로 벌려 보시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동작이다 생각되실 때는 가볍게 모아서 등이 펴지는 복 직근, 배를 세워주는 근육이 똑바로 세워지는 자세까지 다리를 모아보세요. 자, 이게 잘 되시면 최대한 옆으로 벌려서 발끝을 세워주시면 다리 뒤쪽이 보다 더 강하게 자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양손은 무릎에 얹어주시고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마시면서 상체 더 들어주시고요. 배꼽부터 내려가서 그대로 양손으로 다리를 더 밀어줍니다. 나는 다리 벌리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숙이지 하시는 분들은 한 손 한 손을 내려가면서 점점 바닥과 가까이 가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더 내려가다 보면 완전히 상체와 바닥이 닿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내쉬면서 점점 더 밀게 되면 하체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고관절이 완전히 열려서 하체 순환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마시면서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마십니다. 등 쭉 펴서 맑은 기운을 그대로 배 안에 가득히 배꼽부터 내려갑니다. 자, 그대로 멈춘 상태. 조금 아프시더라도 참아보시면 유연성이 길러지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예, 최대한 참으셨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천천히 자세를 풀어주시고요. 이제는 다리를 모아서 반대 동작을 해서 앞뒤에 균형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를 유지하시고요.
양손은 그대로 뒤로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실 때만 조금 벌려주시되 되도록이면 그대로 어깨 정도를 유지하세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쭉 위로. 자, 이때는 어깨 너무 긴장이 가지 않게 손바닥 아래쪽으로 기운을 쭉 내려주시고요. 발바닥도 바닥에 붙여서 전신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허리가 강화되면서 양기를 활성화시키고 근력을 길러주어서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뒤로 쭉 위로 젖혀줍니다.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자, 허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느낌이 오실 거고요. 어깨 쪽 긴장을 푸시면 목 뒤와 어깨, 견관절의 피로가 풀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 동작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반복해 보실 거예요.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 다리를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줍니다. 이때 무릎 반드시 모으시고 등을 쭉 위로 양손은 발끝을 향하게 합니다. 벌리시거나 너무 안으로 모으시면 어깨가 많이 긴장되겠죠. 발 뒤꿈치 쪽을 향해서 그대로 자세 유지하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들었을 때는 골반을 조여주면서 여성에게 있어서는 요실금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허리를 강화시키고 또 양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로 다리 앞쪽의 대퇴에 긴장감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위로 들어줍니다. 괄약근 강하게 조이고 계셨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고요하게 코로 호흡을 내쉬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이제는 팔다리를 편안하게 다리 어깨 넓이, 손은 몸에서 떨어져서 손바닥 돌린 상태, 턱은 당기시고 혀는 입천장에 붙이세요. 편안하게 복식 호흡을 합니다. 자, 지금 하시는 체위는 송장 체위로